인수만 해봅시다. 실패. A제곱을 곱해. 묶어주지.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이거 생각하는 게. 그럼 둘다 음수이거나, 음량이거나 양음계이지. 음일 때는 첫 번째 이렇게 복잡해. 얘가 1보다 클 때, and. 그지? 그런 게 있어? 있구나. 내가 연관을 살릴 수 있어 없어? 그러니까 양음이니까. 아니지. 여기서 또두 개가 나오는 거네. 응? 똥눈이잖아 이게. 이거 푼거 아니야? 근데 또 이거 풀어야지, 그러면. 근데 이런 건 없지. 3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표시한 건 없지. 이거 제끼는 거지. 와, 왔다 갔다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양이니까. 이게 음이 됐으니까. 부 바뀌어서. 이게 되지. 원래 이건데 바뀌었으니까 이거지. 그럼 이게 되겠네, 그지? 아, 더 어렵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나? 양음이니까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음수니까 이것도 바뀌게 되고 음수인데 반대잖아 하지? 똑같이 나오네?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1이면 항상 0이 나올 거냐? 그럼 다 뚫어가지고 x는 3보다 작다가 되네.